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내수의 경우 회복이 다소 더딘 모습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수출이 IT 품목을 중심으로 호조를 지속하고 내수도 소득 개선 등으로 회복 흐름을 재개함에 따라 수출과 내수 간 격차가 줄어들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경제는 올해 2.4%, 내년에는 2.1% 성장할 전망입니다. 향후 성장 경로상에는 주요국 성장과 물가 흐름, IT 경기 확장 속도, 글로벌 정치 상황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당초 예상을 소폭 하회하는 2.5%로 내년은 2.1%로 각각 전망하였습니다. 수요층 물가 압력이 약한 데다 지난해 유가와 농산물 가격 급등의 기저효과도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적인 공급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도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제 유가, 기상 여건, 공공요금 조정 시기와 폭 등에 따라 월별로는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내수의 핵심 부분인 민간 소비는 높은 물가 수준, 소득 개선 지연,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그간 회복이 지연되었습니다. 우선 팬데믹 이후 필수재 비중이 큰 생활 물가의 누적 상승률이 높아 식료품 등 비내구재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이들 품목의 지출 비중이 큰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연초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하회하는 등 가계의 소득 개선이 더뎠던 점도 민간 소비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계 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고물가에 대응한 고금리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제약되었습니다. 특히 금리에 민감한 내구재 소비가 크게 영향받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물가 상승률이 점차 둔화되는 가운데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임금 상승폭이 확대되고 글로벌 긴축 기조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개선되면서 민간 소비의 회복 속도가 점차 빨라질 것으로 보이며 우리 경제의 수출과 내수 간 회복 격차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